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입니다. 아,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인데요. 동해상에서는 고기압으로부터 청정한 동풍이 불고 있지만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장벽처럼 버티고 있어서 수도권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날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쳐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에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자, 이번 미세먼지 언제쯤 나아질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미세먼지가 계속되고요. 화요일부터 풀린다고 합니다. KF 등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5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계속해서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제 정부 합동조사 결과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 뭘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이 어떻게 마련돼 있길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제 합동 정부의 조사 결과 1차 발표가 있었죠. 당초 고발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돼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자, 법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1970년대 국토개발, 1990년 1기 신도시, 2000년대 2기 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지정 때마다 반복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우리 법이 어떻게 마련돼 있길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뭐 자가격리도 한번 겪기도 했었는데요. 예. 특히 바쁘진 않은데 자꾸 볼 때마다 바쁘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 가장 바쁜 분이 아닌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변호사님, 그 뒤에서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지만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데 현행법으로는 LH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거든요. 맞습니까? 반 정도의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일부 중에 100억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이건 그 사람들 돈으로 매입한 거잖아요. 예예. 그거 자체가 수익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을 얻었어야 되는데 아직 수익이 없잖아요. 예예.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불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명백하게 불법 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넘어야 되는 거죠. 명백하게 불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수익이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증거 확보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몰수 같은 것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냐, 이게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언제 비밀 정보로 지정이 됐고 과연 누가 그거를 뭐 빼가서 실제로 토지를
구매하는데 예. 이어졌느냐. 그리고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그 토지만 단순히 구입한 게 아니라 뭐 맹지라든가 아니면 구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제방 같은 걸 또 구입한 그런 사례도 나오거든요. 예. 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는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노리려고 했던 그 차익 같은 거 뭐 불법적인 이익 같은 것들의 규모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큰 돈을 들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걸 좀 역추적하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정해지겠죠. 예.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사실 지금 폭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 일주일이면 뭐 휴대폰 번호 바꾸고 증거 인멸하는 데 시간이 좀 충분할까요? 좀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수사가?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 토지 차명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수명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그 현금처럼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특성상 이 실명으로 등기부등본에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도 기록들이 뭐 이 구매한 내역, 구매한 시점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늦어졌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검찰이었으면 신속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검찰이 안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조사를 한 거죠. LH하고 SH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실제 의혹이 있을 만한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를 예. 단순하게 실명을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있고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또 그 기간 동안에 토지를 매매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게 이제 숙명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예. 실제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개인들의 실명을 가지고 토지 구매 내역만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그거는 차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강제 수사의 범위가 좀 넓고 정부에서의 합동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명으로 공직자라든가 공무원들이 실제 그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만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기초 자료를 파악을 했다. 예,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조사 결과 일단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재 의혹처럼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투기했다면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부분들은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 예.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업무라고 하는 부분, 업무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닌, 지금 드러난 분들 보면 대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이 토지를 많이 매매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는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비밀이나 아니면 뭐, 진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한 거를 먼저 밝힌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주위에서는 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을 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혹시 업무 중 비밀이나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어떤 공공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예. 뭐 공공주택특별법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그런 범죄입니다. 예. 이게
참 업무상 비밀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좀 범위를 봐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비밀이라고 하면 일단 표지에 비밀이라고 붙여놔야겠죠. 예, 예. 비밀이라고 직무상 비밀이라고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법원은 이게 정말로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도 따져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는데 이게 뭐 지금 처음에 이제 그 뭐 나온 변명 같은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약간은 공공이라는 사실이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진짜 비밀이었는지를 첫 번째로 입증하는 것부터가 우선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토지와 관련된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진짜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넘어야 될 거죠. 예.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오래 걸리다기보다 토지 매매 그 계획 시점이 있죠. 예, 예. 뭐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매매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그 비밀을 지정한 거는 분명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뭐 근접해서 가정입니다만 아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샀다. 뭐 발표는 안 됐죠.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다라면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뭐 2, 3년씩 툭툭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노태우 정권 때 그 성남 분당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거의 뭐 1,000명에 이르는 투기 사범이 구속됐던 기억이 나는데 역대 땅 투기 공무원들 처벌은 어땠습니까? 그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강력한 처벌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예. 약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예. 약간의 혐의점, 의심점만 있어도 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속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약간 의심만 간다고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하진 않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한 두 번 정도의 경우를 거치면서 진짜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처벌받는다는 경험칙도 쌓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으로 당장 인정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27명 그중에 7명이 구속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혹을 받고 수사를 했던 것과 나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다 밝혀내서 실제 투기였던 경우들을 찾아내긴 그런 사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불법과 윤리, 그러니까 어떤 윤리의식의 회의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다라고 지금 사안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 맞지만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도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좀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지만 아직은. 예, 예. 이 3기 신도시 지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그 일부 직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예. 그 사람들이 그 공사 내에서 맡았던 업무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계획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드러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터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비밀을 알기는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이번 정부에서 합동 조사를 할 때 20명을 다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20명 안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자기 사는 지역과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에 예. 부동산을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드러났던 사례가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출퇴근을 하는데 필요한 지역이었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실제 우리 거주하는 지역으로 많이 된 위성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쪽에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다 제외를 하고 일단 숙명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자, 조사 대상을 현재 직원은 물론 뭐 전직 친척 등까지 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데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에서 의심가는 상황 시점에 거래가 있었는지만을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예, 예. 그걸 더 넓혀서 이 사람들의 배우자라든가 친척들까지 다 그런 식의 전수조사를 실명조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지 뭐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지정됐던 시점에서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농지 이런 데를 그냥 뭐 농사를 지을 그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많이 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의심 사례가 있을 거고 예. 그러면 그 의심이 되는 그 구매 내역, 매매 내역이라든가 자금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예예. 사람을 수만 명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증하기는 너무 어렵으니까. 그 혹시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그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까? 업무중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단순히 제공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안 받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현재 법 중에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예. 이제 본인의 업무 중 알았던 정보가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관계 없는 업무인데 그냥 단순하게 받았다 이러면은 처벌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말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죠 투기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아무런 대가 관계도 없이 내지는 서로 나누는 어떤 일도 없이 줬을 것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요? 예, 예. 어찌 보면 나는 지금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면 나는 지금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뭐 매매를 하게 되면 내 지금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가 당신이 사라 그리고 나중에 수익을 우리가 나누자 예.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제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공범이군요. 예. 차명계좌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걸러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명계좌는 차명이냐 실명이냐 이 부분을 지금은 정보고 조사하는 것은 실명을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실명으로 거래된 내용만 보는 거고 예, 예. 실제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를 찾는 방법은 그 시점에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뭔가 수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부터 역으로 추적해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차명이기 때문에 못 찾는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아닌 거고 그럼 실명이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했으니까 무조건 주변까지 다 훑어야 된다. 이것도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LH 법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정해져 있길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얘기 나눈 것 중에서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꼭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여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LH 같은 공적 기능이 강조되는 그런 공사에 다니고 있었으면 내부 정보라면 무조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맞고 본인이 보상 업무를 맡건 개발 업무를 맡건 간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입사 조건 자체에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처음에 채용 과정에서. 네. 예, 이거는 예. 왜냐하면 아니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느냐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이거 제가 가정입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 공무원분이 경찰분들이 그럴 일 없지만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예입니다. 예. 예. 뭐 좀 강력한 형사가 예. 낮에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어디 법률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범법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 대신 이렇게 좀 싼 값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착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거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죠.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어도 우리 국민들 국가의 토지와 주택과 관련된 국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뭐 자기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 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뭐 증권거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미 엄격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를 이 공사,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다양한 법안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무기징역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년이야 5년이야 이런 법안들이 현재도 있는데 예, 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는 최고가 5년이란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온 그 법안들 중에서는 최저를 1년으로 하자. 1년 이상으로 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자. 예. 그런데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아예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으로 못하게 막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번 사건을 두고 농지법에 대한 그 지적도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LH 직원들이 그 9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밭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 농사 지을 땅, 농지를 그 구매를 하려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어야죠. 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떤 자격으로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아, 예, 예. 그리고 경자 유전이라고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또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예. 문제는 그것들이 실제로 이게 뭐 현장 조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우리 뭐 그냥 생각해 보셔도 현재 농업이 우리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력의 투입 자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심사로 진행을 하니 이 서류 심사로 진행을 하면 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이나 현실적인 계획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심한 경우에는 아예 토지 거래하는 그 공인중개사 분이 대신 써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예. 많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 이번 LH 직원들의 경우 농업 경영 계획서에는 벼농사를 하겠다고 작성을 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사실 계획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최욱진 아나운서님은 계획 세우고 다 지키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도 아 나는 벼농사 짓겠다 했는데 지어보니 벼가 잘 안 돼서 고추 심었어요. 이러면 그걸 불법으로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예. 이 그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틀이 너무 넓게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처음부터 병사 안 하면 뺏을 거야.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 거죠.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법안이 허술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허술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실제 농사를 하고 짓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하는 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 예.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봐서는 진짜 농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비닐하우스라도 내부에서 안에 농작물이 없더라도 지어놓고 있지 그냥 맨땅으로 버려두는 경우는 또 다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과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할지도 한번 보강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릴 텐데 1, 2기 신도시는 물론 과거부터 같은 문제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법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뭐 여러 번 대표적인 게 이해관계, 이해충돌 방지 법안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 또 예. 나옵니다. 이번에 또 나오는 게 왜 나올까요? 계속해서 국회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게 뭔가 찜찜해요. 누가 봐도 왜 못 막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같은 경우 왜 직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또 부동산 투자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왜 법안을 안 만들었을까? 예, 예. 그 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이 됐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상식 퀴즈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보낼 예정이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달 취업 포털인 임크루트가 이것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 직장인 707명을 대상으로 본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데요. 4명 중 1명꼴로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땡땡땡족인데요.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땡땡땡족.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퀴즈가 좀 어렵네요. 예, 보기 드립니다. 1번 파이어족, 2번 마사이족. 예. 정답 드렸네 거의.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1번 파이어족, 2번 마사이족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1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1단계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가 됩니다. 오래된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유행을 막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보시죠. 네, 미국 증권가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공모가 $35로 입성해 공모가 기준 약 72조 원, 63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쿠팡은 1억 3천만 주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당시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작은 기업이 이제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천억입니다. 네, 봉진이 형 고마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김 의장이 천억 원의 사재를 털었다는데요. 직원 1,700여 명과 배달의 민족에서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한 라이더들 약 400명에게 주식을 지급하고요. 기존에 미달되는 라이더에게는 경력금 차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회성 보장이 아닌 본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배민 라이더뿐 아니라 모든 배달 노동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어제 롯데자이언츠와 SSG 랜더스의 연습 경기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가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했다는 소식인데요.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바로 17번의 사나이 추신수 선수가 합류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2주간 자가 격리를 마친 추신수 선수가 SSG 랜더스 경기에 등번호 17번을 달고 출전한 건데요. 자신에게 등번호를 양보한 이태양에게 준 명품 시계 선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추신수가 있는 KBO, 올해 봄은 한일전 A매치 소식과 함께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행복한 날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19대 국회부터 미뤄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해당 내용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특이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해충돌이 뭔지 한번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법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냥 이해충돌이란 어떤 우리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 먼저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만 든다면 예.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성적 처리 문제가 한번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그 자녀 두 명에게 자신이 개설한 강의를 듣게 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예. 따라서 이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평가한다는 경우에 어떤 교수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어떤 공익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의 성적을 잘 주고 싶은 사익간의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럴 때 이럴 경우 어떤 교수 성적 평가에 대한 다른 학생들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이런 게 쉽게 말씀드렸던 이해충돌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이 법은 어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지켜야 할 큰 8가지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자신이나 자기 그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사전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또 다른 것 저항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어떤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 예. 또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예. 예컨대 우리 그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한 3년 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기관장에 제출을 해야 되고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그 제가 말씀드린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 가족을 해당 기관에 특별 처형하거나 또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든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8개 행위 중을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자 만약에 법안이 사전에 제정이 됐었다면 이번 LH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 먼저 이 법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참 이번 사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LH공사 직원들의 어떤 부동산 특이 의혹 사례와 같이 어떤 우리 공직자가 그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 LH 상황을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던 어떤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예방하기 통제 장치로서 예. 아까 말씀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제도와 함께 직무 회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 자신 또는 그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경우 예. 사익 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LH 이번 사건 같아 봐서는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아. 특히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일단 사적 이익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조속히 제정이 된다 하면 우리 LH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해충돌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처벌이 좀 이뤄지는 겁니까? 예, 저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한 지금 현재 보니까 국민들의 바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같은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이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전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이 법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 같은 걸 일벌백계화해서 예. 공직윤리가 더욱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관련 이야기 나눠봤지만 19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좀 계속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려면 국회 통과가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런 LH 사태 같은 경우가 예. 사회적 문제로 크게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나 우리 사회자님도 지금 오늘 방송을 하시지만 여기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예. 또 지금 저희들도 국회 쪽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예. 특히 LH 직원 이런 부동산 투기 사건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인식하는 어디 공직사에 대한 불신 요소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히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이 법 적용 대상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200만 명의 공직자가 청렴한 행위를 계속해야 되고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장치와 사후 처벌을 담아놓은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권익위도 지금 그래서 국회 측과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공청회 지금 준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예. 뭐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도 많은 조금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국가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순위 변화가 있을까요? 아, 그건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예. 그간 저희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180개국 중에 3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예. 역대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게 그동안 이렇게 개선이 된 것도 그동안 청탁금지법 제정이랄지 아. 부정환수법 제정이랄지 예. 일종의 저희가 이번에 남아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걸 반부패 3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공직자들의 공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예. 이 공직자들 공무수행 공정성 투명성 크게 높아질 거로 봅니다. 예. 그럼 이러한 점이 정부의 대신뢰도에 크게 작용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청렴도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현재 OECD나 유엔 국제기구에서도 부패 예방을 위해서 각국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미국 같은 데는 1960년대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예. 이번 기회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면 국가 신인도 제고에는 크게 기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퀴즈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퀴즈 다시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지난달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가 이것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 직장인 707명을 대상으로 본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데요. 4명 중 1명꼴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땡땡땡 족인데요.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땡땡땡 족,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이어족, 2번 마사이족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117번님, 안녕하세요. 정답 욜로족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오답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875번님, 대한민족. 예, 황사 코로나 대한민족은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버티고 이겨낼 것입니다. 대한민족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 마음 같아선 드리고 싶은데 족족거리니까 족발 먹고 싶다고도 하셨는데요. 이게 오답입니다. 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건강상담으로 돌아옵니다. 흔히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알고 보면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를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처방도 없이 불법으로 주사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는 스테로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하는데 얼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스테로이드라는 게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연고로 알고 있는데 근육 늘리는 주사로 유통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예.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합성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예.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투여하는 그 약물 아닙니까?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도핑이라 그래서 불법적인 예. 걸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피부 질환 이외에 스테로이드가 치료제로 사용되는 질환이 또 있습니까? 사실 스테로이드는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치료제, 많은 부분에서 치료를 하는 데 쓰이는 약물이고요.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은 그 저희 질환들, 특히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예.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쓰실 수 있고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다양한 질환에서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그 질병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예. 특히나 뭐 피부가 조금 간지럽다 그래서 피부과 진료를 보시거나 했을 때 연고를 처방받았을 때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연고 등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성분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렇군요. 사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성대결절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연예인의 사례가 있었는데 스테로이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치료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예.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러한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주요 장기들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항상 일정한 양으로 분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눴는데 병원에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남성분들한테 호르몬 보충제로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를 주사제 처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처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육을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불법적으로나 혹은 국외에서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스테로이드의 경우 피부에 바르는 것도 장기간 사용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 제리맘님께서 스테로이드 연고 얼마 동안 사용하면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보통 스테로이드를 연고로 할 때는 당연히 그 연고를 사용해야 되는 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를 도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아. 바르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정도면 대부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주일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하지만 질환이 굉장히 심하고 건선과 같이 만성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한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기간을 늘려갈 수는 있습니다. 예예. 근육을 키우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중독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런 좀 중독 성분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의존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의 효과를 저희가 보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없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 효과를 기대해서 계속적으로 스테로이드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꼭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고 집에 뒀다가 또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 자체는 굉장히 강한 성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방을 받았던 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는 남이 쓰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가 연고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성분들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발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스테로이드는 의료진과 꼭 상의한 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간혹 그 외국에서 들어온 헬스 보조제 등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던데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이런 소량도 좀 조심해야 됩니까?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로이드의 종류가 다릅니다.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염증 조절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주로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일단 다르다라는 거를 청취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 인체가 질환을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 부작용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정자가 감소하고 성욕이 감퇴한다, 고환이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기사를. 남성에게 네. 안 좋습니까? 네, 남성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일시적으로는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근육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예. 주로 헬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근육 강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운동 기능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가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장기들이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스테로이드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 분비 스테로이드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근육 강화 효과 이외에도 스테로이드가 하는 주요한 부분이 성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남성이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성 기능이 갑자기 저하되는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 고환도 축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환 축소라든지 정자 수의 감소라든지 본인이 분비하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사용을 하셨다가 중단을 하셔도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도 이 안 좋은 효과가 지속되고 평생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퀴즈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0777번님, 와, 마사이족 진심 리스펙합니다. 제작진이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 못 틀지, 퀴즈 보기 어떤 거네지. 8871번님, 마사이족입니다. 저녁 메뉴는 족발 하셨고, 2263번님께서는 오늘 딸아이 합격자 발표 날이라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데 마사이족에서 뿜었네요. 예,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합격하시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6223번님, 파이어족 젊은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길 하셨고요. 0518번님, 파이어족 20대 초반 우리 아들이 이걸 목표로 주식을 한다네요. 원금 손실만 없어도 성공이라 보는데, 아, 요즘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요즘은 20대들도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아무것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재테크에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자 발표해드려야죠. 0518번님, 2263번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보냅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한 주간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 심하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